방광암 내시경 수술하고 좀 방광암 기수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 수술하는 남입니다. 암 수술에 들어갔어요. 아, 방광암. 저희 비뇨기과 과정의 중에 제일 큰 수술이고 아, 방광암이 또 개복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많이 긴장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시작합니다. 다시 넣겠습니다. 먼저 개복한 다음에 방광을 뜯어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장으로, 소장으로 방광을 만들어서 배에 넣어주고, 그 다음에 다시 요관 연결하고, 요도 연결해서. 와,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네요. 하는 거죠. 소장의 일부를 방광으로. 그러네요. 인공방광을 소장으로 만드는. 그 역할은 하는 거고. 방광을 떼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. 네. 와. 이제는 옴니를 걸고 해야 되겠다. 자, 포셉스 컨트랙션. 붙어있지. 왜 스파츌라 있어요? 좋은 생각이야. 오, 진짜 받고 있어요. 야, 수술 중에 칭찬받았어요. 방광을 적출. 자, 피 조금 더. 힘 조금 나요. 자, 일단 이게 블레더지 이렇게 우리가 가야지. 이번 림파덴렉토미를 지난번에 다 했는데 다 깨끗하게 힐링이 됐네. 오, 다행이네요. 수술 잘 됐나 봐. 아, 봉합은 또 태한 씨가. 오. 제가 또 해야 되니까 수술을. 근데 수술을 습득하는 게 제 가장 큰 업무죠. 지금은 아무래도 2년 차고 아직은 배울 게 많으니까 한 70점 정도. 아마 내후년 이맘때쯤 4년 차 됐으면 90점 이상이 될 겁니다. 그건 뭐 믿어도 의심치 않고요. 지금 하는 거 봐서는.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혼자니까 처음부터 수술을 빨리 익힐 수 있어서 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언젠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되고 할 거고 저는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